안녕하세요, 가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아이언맨 헬멧을 만들었는데요. LED 작동과 전면부 개폐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허접해요. 네, 그래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터와 기계 장치들을 다 떼어내고 표면을 다 걷어내 줍니다. 그 후에 정성스럽게 샌딩을 하고 컬러를 올려주면 됩니다. 다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재탄생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 출력물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정말 이때 이걸 만들고 너무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이때는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현시키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에 성공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성장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질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샌딩을 마치고 마지막 서페이서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샌딩을 해야 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소한 적층되면서 생긴 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샌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컬러를 올려줍니다. 저기 보이는 저 스티커는 나사를 표현하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나중에 다 없앴습니다.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골드 색상입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도 나사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정면에 마스킹해준 부분만 검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색은 끝이 났고요. 이제 모터와 기계 장치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전에는 이게 다 노출이 되도록 했었는데요. 일부를 수정해서 전지와 아두이노가 보이지 않도록 케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상품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안쪽에 천을 좀 댔습니다. 일단 커버가 잘 작동하는지 움직여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합니다. 이게 블루투스 컨트롤러라는 앱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네, 아주 잘 작동하고요. 유튜버 갓쌤의 아이언맨 헬멧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 2년 후에 이 작품이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만족입니다. 깔끔한 외관과 완벽한 전기 장치. 진짜 이번에는 판매하는 거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네,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 진짜 모터가 힘이 너무 좋습니다. 열리고 닫힐 때 헬멧이 들썩들썩해요. 자, 이제 착용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닫히는 것도 잘 닫히고요. 네, LED 온오프 잘 되고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나요? 3D 프린터 외길 3년차 유튜버의 혼이 깃든 작품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입을 거 좋은데? 도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